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의 재미있고 뭐 예쁜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향초예요, 향초. 아름다운 향이 나오는 그런 친구죠. 무슨 아로마 테라피니, 원 테라피니 뭐 하면서 뭐 예쁜 향들이 나는 게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가지고 좀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네, 앞서서 이걸로 가지고 제가 한번 스톱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죠. 그래갖고 그때 사용했었던 그런 캔들입니다. 굳이 이런 캔은 아니더라도 맥주 캔이라든가 뭐 코카콜라 캔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립입니다, 클립. 그리고 칼질을 할 거기 때문에 안전에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기타 공구들밖에 없습니다. 칼, 가위, 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집에 콤파스가 있으면은 콤파스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쪼록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유 있게 넓은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 뚫어줘 버릴게요. 절단면이 정말 날카롭기 때문에 손을 쉽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다치지 않게 장갑을 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네, 두꺼운 종이 자르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 잘려 나가는 편입니다. 오케이, 말해. 알루미늄 판을 되게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잖아요. 이걸 최대한 평평하게 펴야 됩니다. 나무로 된 가구 옆에 모서리 같은 데다가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무 토막이 있다 하면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미끌미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은 이렇게 조금씩 펴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본인께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도 했다가 반대쪽으로 했다 해가지고 최대한 평평하게 한 다음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많이 양호해진 것 같죠? 네,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콤파스가 나올 차례인데요. 만약에 콤파스가 없으시다면 이쪽 끝부분은 만약에 안 쓴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번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으면 됩니다. 한쪽은 중심선 역할을 하는 쪽이고 한쪽은 반지름 지점에다가 구멍을 뚫어주셔가지고 구멍을 두 개를 뚫게 되면은 한쪽 구멍에는 펜을 집어넣고 그리고 다른 중심에다가는 네, 이거를 딱 꽂은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리면은 이 반경대로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콤파스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있으니까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을 3cm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네, 조금 보이죠? 이렇게 기스가 나져 있는데 이 녀석을 이제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잘랐습니다. 이번에는 한 0.5만 벌려주세요. 0.5만 벌린 다음에 다시 같은 동심원에다가 반지름 0.5인 원을 하나를 예쁘게 그려줍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자르게 될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총 피자 조각처럼 8등분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깝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이렇게 나누면 피자도 여러 명이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히히히. 일단은 원 중심을 지나는 곳에 이렇게 칼날을 댄 다음에 칼을 아무 쪽에나 대세요. 그 다음에 세로선을 긋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딱 정확히 반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 안쪽에 있는 작은 원 쪽에는 건들지 마시고 이 바깥쪽 라인서부터 이렇게 한번 그어주세요.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칼로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주실 필요는 없고, 네, 이런 식으로 마킹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네, 선명하게 이렇게 딱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자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총 16등분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이건 꼼꼼하게 만들수록 좀 더 완성도라든가 나중에 결과물의 작동 상태 여부가 좀 더 갈릴 것 같긴 해서요. 재단을 예쁘게 해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하셨으면은 이제 가위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번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원의 중심에다가 장난질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나무조각 같은데 뒤쪽에다가 두고 힘을 줘가지고 가운데를 꾹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푹 파이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뒤집어서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의 돌기가 생겼죠. 네,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오목해졌고요. 딱 경계선에 맞춰서 잘라주시고 멈추는 곳은 잘 보세요. 딱 여기서 멈춰주셔야 돼요. 네, 이 원 안쪽으로는 칼날이 들어가지 않게끔 딱 이 정도로만 해주셔가지고 자르시면 되고 싹 다 그런 식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과정입니다. 이 롱로즈 플라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 끝에 이쪽을 잡으시면 됩니다. 안쪽까지 잡게 되면 이게 찢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쪽으로 가진 마시고 한 0.5cm 떨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으차! 힘들어. 네, 지금 육안으로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약간 똑바르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이빨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이 생겨버렸는데 그냥 손으로 구부려 주시면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위치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짜잔. 네, 이제 클립밖에 안 남았어요. 네, 이제 클립을 좀 만질 차례인데요. 일단 클립을 일직선으로 다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철사가 됐죠. 지금 6개 절단면을 대충 그리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원기둥 모양으로 돼 있을 텐데 녀석을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늘 모양이죠. 네, 바늘 모양으로 녀석을 이렇게 갈아내줘서 뾰족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네, 하드드라이브 그라인더로 만약에 갈았었으면 10초 컷인데 네, 이 정도로 나름 뾰족하게 이렇게 열심히 깎아봤네요. 이제 철사를 다시 원래 모양은 아니고 모양을 조금 다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녀석을 바닥에 깔아줄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펠러를 저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둘 거고 자, 첫 번째 핀 부분 참고로 구부리실 때 너무 확확 구부리게 되면은 애들이 파단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대로 끊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구부려주세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까 전에 저희가 이 뚜껑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휘어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해볼게요. 설마 뭐 죽게 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 녀석을 올린 상태로 자, 깨끗이 하고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우! 야, 돈다 돌아. 따로 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상승기류라고 하죠. 네, 촛불에서 이제 열기가 올라오게 되면은 옆에 있던 차가웠던 공기가 초의 열기를 통해서 따뜻하게 가열이 되고 가열된 공기는 당연히 위로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열기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 영향에 따라서 등기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은은하니 저녁에 불 꺼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 켜놓으면은 참 분위기가 아주 그냥 좋은 것 같은데요. 와우. 네, 이따가 옆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정말 만들기 쉽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옆에 뭐 연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선물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호우.